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값진 결실을 이루어내신 졸업생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교육계의 확대와 국가 인재 양성을 선도하면서 방송통신대학교를 이끌어주고 계신 유순호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대는 전국의 지역 대학이 있지만 특히 서울시의 대학 본부와 서울 지역 대학 그리고 3개의 학습 센터를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 약 11만 명의 재학생 중에 무려 40%에 가까운 4만여 명의 재학생이 서울 지역 대학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시민의 평생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시와 방송통신대는 다양한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오랫동안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대는 합리적인 등록금과 양질의 교육, 그리고 편리한 학사 시스템으로 그야말로 모두에게 열려있는 대학으로 기능해왔습니다. 재학생들은 10대에서 9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고 계시고요. 또 학생부터 주부, 직장인, 은퇴자까지 직업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 만큼 졸업생 한분한 분이 다양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입학하고 노력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업에 정진하시면서 입학 당시에 목표한 바를 모두 이루셨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의 학위 수여식이 배움의 마침표가 아닌 제2, 제3의 도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점,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서울시도 졸업생 여러분들의 더큰 도약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화이팅!